이마트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68,300원이고요. 10%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신저가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신저가로 들어간 종목들을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신저가 들어간 종목 하지 마라 라고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신저가 들어간 종목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저가 들어간 종목이 안 좋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하락파동을 계속 만들어 내려간다면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들고 간다면요. 근데 이 신저가라는 말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이 신저가는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라는 종목이 신저가가 들어갔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이렇게 신저가로 내려갔던 첫 번째 시기가 2013년이 되겠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시기죠.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내려가서 신저가로 내려갔어요.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신저가로 내려간 상황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신저가로 내려갔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아, 지난 저점을 깨고 또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던 시기가 2016년입니다.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저가를 조금 신저가로 내려가 있다가는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9년입니다. 또 신저가 내려갔어요. 어떡합니다. 어떡합니까? 예,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저가 내려갔던 2022년도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죠. 지금도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반등이 우리가 나갈 때 하락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락파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하락파동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도 많이 적혀 있는데요. 내려갈수록 비중을 무겁게 하라. 그리고 올라갈수록 비중을 가볍게 하라라는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내 매수가도 따라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할 매수를 굉장히 나눠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2차 분할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갈수록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무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시작은 조금 가벼워야 됐겠죠. 그럼 지금 비중 10%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현금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아니, 얘가 매수가가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뭐 어때요? 나도 같이 좀 있으면 내려가면 되죠. 그리고 8,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사실은 반등이 나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격입니다. 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파동에서 매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나 정신만 차리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길 바라겠고요. 제 생각에는 한 5만 5천대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5만 5천까지 내려가게 되면 단기 상승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5만 5천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그때 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저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려있다는 말이고 세력, 큰손, 개미, 대주주 할 것 없이 다 물려 있습니다. 먼저 파는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텨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뭐 물론 2,500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이마트를 굳이 지금 사야 됩니까? 하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더 좋은 기업도 많은데 왜 이걸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사셨다면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하죠. 어쨌든 신저가는 견디기만 하면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바라겠고 5만 5천 되면 비중을 한 10% 더 사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출 수 있고요. 20%까지 비중을 늘렸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더 비중을 늘려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나 하면 굳이요. 왜 2,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이마트를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잡으셨다면 매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려갈수록 무겁게. 그래서 5만 5천쯤 되면 비중 10% 늘리시고 만약에 5만 원대 가깝게 더 떨어지거나 4만 8천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20%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40%까지 비중을 늘려버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시한 전략이 아니라 투자의 대가들이 다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검증이 된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더 사시길 바랍니다. 이마트도 지금 체질 개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다가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개선이 좀 나와주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쓱배송이라든가 쓱닷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강화를 조금 하게 되면서 얘들도 영업이익 개선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와서 한 제 생각에는 한 8, 9만 원까지 주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그때까지는 매수가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